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융합전자공학부 1학년 류희정입니다. 목차는 함수의 이해, 삼각함수의 이해, 미분의 이해이고, 함수, 삼각함수, 미분의 정의, 성질, 그리고 종류, 예시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수의 이해입니다. 함수란 하나의 정의역에 하나의 공역이 대응하는 관계로, f(x)는 정의역 x의 원소 x에 대응하는 치역 y의 하나뿐인 y, 원소 y이다. 라는 거 정의하는데요. 이게 정의역, 이게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많이 말하는 함수 네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함수입니다. 한 함수의 정의역과 다른 함수의 공역이 일치할 때두 함수를 대응시켜 얻은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정의역과 다른 함수의 공역이 일치할 때이두 함수를 대응시켜 얻은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는 여기 하나를 x로 잡으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이 함수값까지 이세 개가 모두 같을 때 연속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인데요. 만약에 공역에서 1을 넣으면 치역으로 1이 나오고, 공역에서 1을 넣으면 치역으로 2가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정의역과 함수값을 바꾸어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1,a, 이 그래프는 a,1. 그래서 이 함수값과 정의역을 바꾸어도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수의 구체적인 예인데요. 이 함수는 제가 직접 그린 함수인데요. Z선까지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에는 등이 곡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각에 대한 함수로서 삼각형의 각과 변의 길이를 연관시킨 것으로 그리스어인 삼각과 측량을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삼각법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워딩된 것은 16세기 유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단어의 뜻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처음은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은 원 둘레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후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이라고 하는데요. 1라디안은 약 57도로 저희가 평소에 360도를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데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아니 파이분의 180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삼각비인데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세변 가운데에서 어느 두 변을 취해서 만든 비의 값을 삼각비라고 하는데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탄젠트는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도는 각도의 단위고 1도는 직각의 90분의 1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통 숫자 뒤에 이렇게 붙여준대요. 이렇게 표기해서 사용합니다. 삼각함수의 역사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삼각함수는 고대 시대에는 천문학자랑 수학자 사이에 크게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히파르코스라는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가 각에 따른 현의 길이를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각법을 가장 먼저 집대성한 사람은 아랍의 천문학자 알바타니입니다. 그가 집필한 천문 관측 저서가 12세기에 유럽에 전파되게 되고, 이 시기에 삼각법은 천문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구면에서의 삼각법인 구면삼각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1464년에는 요하네스 셀러가 여러 분야에서 쓰이던 삼각법을
취합해가지고 책으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정립하게 되는데요. 18세기에는 오일러라는 과학자가 삼각함수 표기법으로 체계화시켜 사람들에게 삼각법이 보편화되게 널리 쓰이게 됩니다. 이분이 오일러입니다. 오일러. 세 번째로는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삼각함수는 저희가 많이 쓰는 삼각함수의 성질 네 가지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의 정의인데요. 피타고라스는 a, b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정의라고 하는데, 사인 45도는 이렇게 1, 1 루트 2 해서 여기 45도라고 해서 이 값이 나오는 거고요. 사인 30도는 루트 3, 1, 2 해서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 60도는 2, 1, 루트 3 해서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숫자들도 이 방법을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삼각함수의 미분 공식,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탄젠트 있고 역삼각함수의 미분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종류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엔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천문학에서 높이를 잴 때부터 사용돼서 삼각함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인 함수는 아랍어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디바라고 워딩돼 있었는데요. 이게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오역되면서 이게 꼬불꼬불이라는 라틴어로 이걸로 변해서 지금의 사인이 불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사용한 삼각함수는 사인 법칙이라는 것. 두 번째는 탄젠트 함수입니다. 탄젠트 함수는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삼각함수인데요. 탄젠트는 기하학에서 접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접촉하다라는 라틴어 탄젠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랍에서 영향을 받은 유럽도 베르사, 이게 라틴어로 그림자로 불리다가 16세기에 토마스가 탄젠트라는 단어를 보편화시키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삼각함수들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데요. 수학자 에드먼드 건터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사인이 천문학에서 높이를 잴때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에드먼드 건터가 보면서 밑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사인 법칙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중에 돼서야 만들어진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삼각함수라는 삼각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사인 있으면 지수 자리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표기하고 삼각함수 역함수를 뜻합니다.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만족돼야 되잖아요. 역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들의 정의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예시 두 가지를 들어갔는데요. 하나는 소리의 파형입니다. 보시면 삼각함수의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의 파형을 보시면. 그리고 이 천문학은 사인 법칙이 들어서게 된게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생긴 법칙이기 때문에 천문학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분의 이해입니다. 미분 한자어로 작을 미, 나눌 뿐을 이용해서 미분, 영어로는 differenti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을 촘촘하게 쪼갰을 때각 층의 미세한 부분이라고 해서 미분, 이러는 것이 어원이 됐는데요. 미분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어떤 함수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수학적 기법으로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할 때 사용되고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도출해낼 때 사용돼서 도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미분의 성질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미분할 수 있는 함수를 미분 가능 함수라고 부르고, 모든 미분 가능 함수는 반드시 연속 함수라고 해야 합니다. 연속 함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수 f는 연속이다. 연속적인 점에서 함수값이 극한값과 일치한다. 함수값이 극한값과 일치를 해야 연속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극한값은 x는 a에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 존재하는 말이고요. 밑에는 미분법 공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3차식.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고, 이게 미분했을 때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6x의 제곱 x 쓸 부분 여기가 1이거든요. 1일 때 0이면 여기에 절돈이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